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청국장, 우리 집 청국장 찌개 요거 그냥 바로 넣고 끓이면 되고요. 예, 계란 후라이 할게요. 예,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이거 마트 가세요. 예, 할인은 안 해서 제가 주고 샀는데 할인 안 하더라고요. 예, 청국장 찌개. 예. 아, 찌개는 뚝배기 끓여도 되나? 그리고 계란 후라이. 예. 계란 후라이 두 개. 예. 아, 요즘 뭐 매일 잔치에 매일 계란 후라이 두 개 하는 날은 잔치야. 자, 계란 후라이 두 개 준비했고요. 소금 좀 뿌려주고 계란 후라이. 우리 청국장에는 뭐 들을 게 없죠. 다 돼 있는 찌개라 뭐 넣을 게 없죠. 어, 누구 왔는데? 첼시 짱짱님 1등. 네, 반갑습니다. 마트 가서요. 어. 아, 할인 안 해서 제가 주고 산 청국장 찌개. 계란 후라이 한 개죠. 이게 뭐 간단한 준비할게. 김치. 오늘은 낮에 좀 덥다가 다시 좀 4시 넘어가니까 다 좀 춥더라고요. 뭐 1시 이렇게 막 한참 했을 때는 덥게 했는데 살짝 질 때쯤 되니까 또 춥더라고요. 오우야, 오우야. 어, 지금 막혀. 놀래라. 깜짝 놀랐습니다. 냄새가 굉장히 좋고요. 오이지랑 짜같이 무랑 오이 섞은 짜같이 짜같이 이제 끓기 시작하죠, 여러분. 끝난 겁니다.
아예 잘못했네. 자, 끓고 있고요. 맛있겠죠? 자, 됐고요. 네, 끝나는 것 같습니다. 냄새 너무 좋다. 구수한 냄새. 예.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. 예. 냄새 빠지기에는 좀 며칠 걸리겠는데. 자, 여러분. 청국장찌개. 예. 그냥 넣고 끓이면 되는 거라. 예, 뭐, 완성, 뭐 이런 거. 많이. 네, 사진만 찍을게요. 녹화는 여기까지. 먹방 넘어가겠습니다.